와 진짜 많네요. 와 괜찮아요 얘네. 지금 화면 속의 어항은 일명 무환수 어항이라고 하는데요, 전기 여과기와 잦은 물갈이가 필요 없는 친환경 어항입니다. 유튜버 원스팜님께서 개발하셔서 제품화한 상품인데요, 수초와 미생물을 활용해서 스스로 자연정화된다고 합니다. 제 지인도 이 제품으로 물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극 추천하더라고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 테이블펫을 검색해주세요. 네, 준호준호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여러분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프록패밀리고요, 천안에 위치하고 있는 개구리 전문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개구리들 또 번식을 하고 있고, 개구리뿐만 아니라 유미류들도 있어요. 최근에 엠페로도 번식 많이 됐죠? 많이 됐습니다. 엠페로 번식이 많이 되기도 하고 벌써 분양이 엄청 갔더라고요.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는 어떤 개구리죠? 얘네들은 보르네오 이어드 트리프로. 그죠, 보르네오 이어드. 그 이쪽에 좀 얼굴에 머리에 귀가 달린 것처럼 저 약간 돌기가 있는데 저런 모양 때문에 이어드 트리프록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라, 그리고 또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 얘네가 또 심지어 번식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네, 올해 운 좋게도 번식이 됐습니다. 얘네가 근데 번식 방법이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보통 개구리들은 그 물에서 산란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뭐 나뭇잎 같은 곳에다가 버풍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그 약간 사마귀처럼 집을 만들고 그 안에 알들을 낳더라고요. 그래서 걔네가 울챙이가 되면은, 발달하면 알집을 뚫고 나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바닥으로 막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은 알집이 자연스럽게 녹아요. 아, 그러면 그게 액체화 되면서 울챙이가 자연스럽게 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가 이제 물이 있어야겠네요. 네. 얘네가 이제 사이즈가 성체는 아니죠? 근데 산란을 하는 거 보면은 성체에 거의 근접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정도도요? 네. 왜냐면 예전에 엄청 큰 애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WC가 사이즈가 크고요, 그 동물원에서 번식한 애들을 저희가 수입을 한 개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얘네도 암컷이랑 수컷이랑 차이가 좀 나고, 수컷은 좀 작고 암컷은 큰 편이고, 야 굉장히 매력 있는데, 얘네가 제가 왜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냐면은 어릴 때 또 무늬가 너무 이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린 아이들 살짝 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와 맞아, 얘야 이거야. 너무 이뻐요 진짜. 와 이게 이제 줄무늬, 스트라이프 무늬가 너무 예쁘고, 특유의 약간 배경 색깔도 너무 근사해요. 약간 그 장판 색깔 같기도 하고. 와, 어릴 때 이런 무늬가 있는데 자라면서 이게 없어지나요 혹시? 네, 크면서 약간 희미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방금 보신 것처럼 다리에 있는 줄무늬도 너무 예쁘고 너무 진짜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올챙이 때부터 사이즈가 워낙 커서. 그래요? 그 이제 번식 난이도는 어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 정도? 일단 여기서 이 CBI들 그러면은 데려가시면은 성체까지 잘 만들면 번식할 수도 있겠네요, 일반인들도. 그쵸, 누구나 번식할 수 있는 종이에요. 와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고 이 안에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 울챙이 좀 나왔었어요? 울챙이 대략 70마리 넘게 나왔고요. 지금 어느 정도 분양한 상태입니다. 같이 붙어 있으니까 또 너무 예쁘다. 귀엽습니다. 진짜 예쁘고요. 번식 난이도가 낮은 편이니까 울챙이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팁 같은 게 있나요? 수원은 히터를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워낙 튼튼한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열대어 사료, 그리고 거북이 사료나 좀 이렇게 육식할 수 있게끔 뭐 육류 같은 것도 주고. 실지렁이도 먹어요? 예, 실지렁이 되게 잘 먹습니다. 보통 트리프록류들이 좀 초식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얘네는 육식이에요? 근데 야생에서는 그냥 입에 들어가는 다 먹기 때문에. 그렇구나. 정해서 줄 필요는 없어요. 혹시 그럼 변태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유생 때? 대략 일반적인 개구리보다는 긴데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네. 그래도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사실 진짜 여러분 와 대박입니다. 개구리 외에도 이게 다 엠페로 뉴트예요. 이렇게 뉴트들, 요즘은 유미류들도 번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이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최근에 번식에 성공해가지고 너무 이쁘고 좋은 아이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런 모습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와 기대가 되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양서류들 우리 프로패밀리에 있으니까요, 도매 소매 다 하시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